체육시설 불모지인 노원구 상계동에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섭니다. 생활체육시설 부족에 대한 주민 갈증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서울 어울림체육센터가 들어설 장소는 수락산역 부근 공영주차장입니다. 부지는 5천여 제곱미터로 초등학교 운동장 절반 정도입니다. 노원구는 최근 상계동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갖고 체육센터 건립을 공식화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 430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상계동에는 체육센터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추진을 하게 됐고 다행히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의 규모는 지상 2층, 지하 2층입니다. 수영장과 볼링장을 갖추고 농구와 배드민턴 등의 실내 운동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들을 위한 샤워장과 탈의실 등은 따로 설치됩니다. 맞춤형 체육관 건립 소식이 들려오자 지역 주민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어울림 스포츠 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유, 정말 좋죠. 이 지역 발전 건강을 위해서 이 들어온다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이 수원 사업이거든요.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서울시는 오는 10월에서 12월 사이 공사에 필요한 용역 조사를 진행합니다. 내년부터 기본 설계를 실시하고 공사에 첫 삽을 뜬 뒤 오는 2018년 말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